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답안 쓰기 중에서도 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사 답안지에서 표의 중요성, 뭐,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뭐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답안지에서 이 표로 기술되는 것들은 전부 답안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다 표로 나열을 하게 되죠. 이게 다 점수와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답안에서 표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대부분 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섯 줄 이상 또는 네 줄에서 다섯 줄 이상의 문장을 서술할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전부 다 표로 기술을 해줘야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단락의 정의는 보통 두 줄이죠. 이두 줄인 경우는 일반 문장으로 그냥 기술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 같은 거 있죠? 요거는 보통 네 줄에서 다섯 줄 이상 쓰게 되면은 이거 전부 다 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게 1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2단락 같은 경우도 뭐 기술 요소 있죠? 이거 전부 표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 개념도 같은 거는 이제 이거는 그림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표로 갑니다. 결국은 1교시 형이든 2교시 형이든 문장으로 서술한 거는 정의 하나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표로 기술입니다. 대부분 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답안지에서 표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곧 합격을 하는 가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가 어느 부분이 핵심일까요? 제가 몇 가지 표를 그냥 가져와 봤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 3단표. 대부분 초심자들은 2단표를 많이 쓰겠죠? 뭐, 단이라는 의미는 아시니까, 그죠?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구분, 설명이라는 말, 요두 개의 타이틀을 가진 이런 2단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단표는 안 된다. 2단표를 쓰는 거는 여러 가지로 모양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3단표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러면 3단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3단표를. 결국은 이런 식으로 구성된 3단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단표는 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단표까지는 조금 공간적 제약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비교표 정도는 이렇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는 A토픽과 B토픽이 있고 그거를 어떠한 구분 값들, 어떤 구분자들을 통해서 각각의 토픽을 비교하는 거고, 한 가지 특징은 공통점 같은 영역은 이렇게 머지를 해서 전체 영역을 쓰게 되는 이런 표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쓰면 좋겠어요. 표가 꼭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만 갖춰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연습과 훈련이 될수록 좀더내 생각을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를 쓸수 있도록 하는 게 형식 면에서는 아주 좋고요. 제가 채점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표를 써주는 게 당연히 좀더 다이나믹한 답안지가 보이죠. 그래서 좀더 채점에 좀 가점을 주는 이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채점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단표 구성을 할때 여러분들은 이표 중에 제가 3단표, 4단표 비교표를 보여드렸는데 이 표의 핵심은 어딜까요? 물론 점수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거는 이 표의 중에서도
이 속에 들어가는 컨텐츠의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이 아주 아주 중요하죠. 그죠? 이 속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입니다. 키워드. 이 키워드들은 두말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를 쓰기 위해서 이 표의 틀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 표의 틀을 잡는 핵심 구성이 뭐냐면 결국은 이 왼쪽 편에 있는 이 측면 요소들 또는 관점 요소들 또는 제가 구분이라고 표현한 이 구분 요소들 저는 이걸 구분인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예리하게 정의되어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나 모든 토픽에 맞춰서 이 측면과 관점을 일일이 만들어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범용으로 쓸수 있는 즉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제 또는 대응 방안을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전략을 수립하는 문제 이렇게 뭔가 기술사로서 뭔가 생각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즉 논리적인 함의를 포함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이 표의 왼쪽에 있는 이 측면이나 관점의 이 구분 인자들입니다. 이 구분 인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을 칠 당시에 이 구분 인자들을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답안지가 이제 이상하게 작성되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이 측면과 관점과 구분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되어 있고 연습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주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든지 논리력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미리 만들어 둔이 관점과 측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표에다가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에 답을 써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만 단시간에 표를 만들 수가 있고 빠른 시간에 답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와 관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표에 있는 이 관점들을 미리 준비하시라. 비교표인 경우는 어떤 관점을 써야지. 또 전략이나 방안을 묻는 문제는 어떤 관점을 써야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갔더니 여섯 문제 중에 한네 문제 정도가 내가 풀수 있고 이네 문제가 어떤 방안을 묻는 문제를 만났다고 했을 때 모든 방안에다가 관점을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큼 지루한 답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4개 이상의 셋이 준비가 돼야 된다. 관점에 대한 셋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다이나믹한 답을 쓸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더 포인트로 알려드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표의 핵심은 구분 단어라는 거예요. 구분 단어. 그래서 지금부터 그 구분 단어에 대해서 좀할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만의 아주 좀 미래한 표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단표든 3단표든 4단표든 다 관계없습니다. 그죠? 다 관계없습니다. 결국은 이 구분 단어를 무엇을 주느냐가 여러분 논리력을 표현하는 아주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여러 셋을 만들수록 더 파워풀하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관점을 제가 지금 하나 일단 보여봤어요. 그죠? 관리 측면, 기술 측면, 물리 측면. 소위 말하는 관물기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측면적인 표현할 수 있고 이게 관리 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정책, 사회, 문화, 교육 일반적인 우리 어떤 현상을 다룰 때표 쓰는 관점들 이런 관점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표로 쓸수 있는 게 정의, A 토픽, B 토픽의 정의, 특징, 장점, 단점, 공통점 이게 아주 기본적인 셋이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매번 쓰게 되면 또 지루하니까. 여러 관점을 좀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의, 특징, 장점, 단점, 관리 측면, 기술 측면을 여기다가 더 붙일 수도 있죠. 저기 다시 말하면 한 4개 이상의 셋을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들 그게 익숙하게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시험을 풀때
그때그때 동적으로 이런 관점들도 서로 조합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쓸수 있는 관점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기본적인 관점 중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관물기 관점. 결국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우고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그 계층 구조. 경영자, 관리자, 개발자, 사용자. 또는 플래너, 오너, 디자이너, 빌드의 PODB 관점. 이 관점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 대한 뭔가를 분석하거나 의사를 개진할 때는 이런 관점으로 각 계층별로 어떤 액티비티와 어떤 산출물이 나와야 돼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죠. 또 개요, 특징, 장점, 단점, 공통점. 좀 전에 설명했던 이 개요 대신에 정의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주로 비교표로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상단표. 즉, 또 하나 이제 좀 미리하게 답을 꾸미려고 그러면 이 관점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수험생이 다 설명이라고 달아요, 여기를. 근데 저도 설명이라 달아야 되나요? 이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설명 달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절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특징 대신에 산출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즉, 표를 얼마나 섹시하게 쓸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요 헤드라인, 즉, 타이틀 부분하고 요 관점 부분을 얼마나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쓸수 있냐. 이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상단표. 요 타이틀 말하는 타이틀, 표의 타이틀, 헤드라인. 표의 헤드라인에서 절차 산출물 기법, 즉 여기를 절차 산출물 기법이라고 쓸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프로젝트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쓸 때는 절차 산출물 기법, 이것 쓰면 아주 쓰기 좋습니다. 두 번째,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에서 여기 상단표를 이슈, 해결 방안, 주요 기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주요 기술은 뭐다? 우리는 기술사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논의는 항상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슈, 해결 방안, 주요 기술. 어떻습니까? 멋지죠? 이슈, 해결 방안, 주요 기술. 그 다음에 시간순으로 쓰고 싶을 때는 시작, 진행, 종료, 주요 산출물. 사단표 쓸 때. 사단표의 헤드라인을 시작, 진행, 종료, 주요 산출물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시간순으로. 그 다음에 활동, 지표, 체크 항목, 표기법, KPI. 전략 같은 거 이야기할 때는 KPI라는 헤드라인 타이틀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관계, 수행 방법, 절차, 산출물. 산출물은 좀 전에 나왔었고. 그죠? 절차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의 요거 중에서 3개를 고르면 3단표가 될 거고, 4개를 고르면 4단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 생각은 요것만 해도 헤드라인 타이틀로는 손색이 없을 만큼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 이런 말 제발 쓰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아시겠죠? 다시 이제 표의 요 구분값, 구분 단어 다시 옵니다. 요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요거는 요 영역입니다. 그죠? 헤드라인 영역. 요거는 이제 다시 구분 단어입니다. 기능성, 무결성, 편의성, 안정성, 요거는 감리 프레임워크 산출 평가 기준으로 해서 쓸수 있다는 거죠. 주로 소프트웨어 공학과 그다음에 경영 전략과 관련된 문제 풀때요 구분값을 여기다 쓸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평가 기준도 있습니다. 스마트라고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시간성. 이런 식으로 어떤 전략을 제시할 때 또는 방향을 제시할 때 또는 대응 방안을 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좋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구분 단어가 5개죠? 5개면은 몇 줄이에요? 한 구분 단어당 2줄씩이니까 10줄이죠? 그럼 표가 기본적으로 10줄이 나오는 거예요.
표가 기본적으로 10줄이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위에? 헤드라인이 필요하죠? 11줄이죠? 그 다음에 표가 있으면 요 헤드라인 한 줄에다가 요게 10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표 밑에 뭘 달죠? 간글 두 줄을 달죠? 그럼 총몇 줄이에요? 13줄이죠? 우리 한 페이지가 22줄이잖아요. 22줄에 13줄이니까 반 페이지가 넘죠?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표에 있는 이 구분 단어들이 몇 개냐에 따라서 내가 몇그 페이지에 분량을 얼마나 먹을지도 가늠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5개 쓰게 되면은 반 페이지 늦게 쓸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쓸 때, 표에 대한 구분 값은 최소 5개 정도는 돼야지만, 아, 반 페이지가 넘어가는구나 라고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관점. ISO 12007에서 제시하는 획공 개운류라고 해서 획득 관점, 공급 관점, 개발 관점, 운영 관점, 유지보수 관점, 프로젝트 관리나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된 문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제에 대할 때는 이 방법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신사 효율이라고 하는 ISO 9001에 나오는 품질 주특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쓰게 되면 티가 나니까 획득 관점, 공급 관점, 개발 관점이나 나누고 그 획득 관점에서의 기밀과 신뢰성, 공급 관점의 사용과 효율성, 개발 관점의 유지보수성과 이식성, 이렇게 짝을 맺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는 문제에 따라 틀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표에 해당되는 구분 단어를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맞게끔 합종 연행해서 잘 조합해 쓰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너무 티나게 이렇게 쓰지를 마시고, 조금만 조합하면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웹 접근성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인식성, 기술성, 운용성, 이해성. 이거는 뭔가 소프트웨어를 평가하거나 또는 프로젝트 관리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할 때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DCA 관점. 이거는 아주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전략적 포맷을 잡을 때 PDCA 관점은 아주 많이 씁니다. 플랜, 두, 체크, 액션, 그죠? 아주 수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BSG 관점에서 재무, 고객, 내부, 학습과 성적 관점. 요거는 경영 전략과 관계된 거를 BSC에 빗대어서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BSC에 빗대어서 통합 평가 저 툴이거든, 기법이거든요. BSC에 빗대어서 뭔가를 제시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 BSC 관점에서는 기업 공헌도, 사용자 관점, 운영 프로세스 관점, 미래지향적 관점. 이게 기사 운미라고 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왜냐면 BSC나 IT BSC가 시험에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재고내학, 기사 운미. 재고내학, 기사 운미 외워야 돼요, 계속. 어차피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ESCM에 해당되는 다섯 가지 영역 체계. 조인 사기지, 조직, 인력, 사업 운영, 기술, 지식 관리. 이 이대로가 그대로 표에 구분 값으로 쓸수 있죠. 물론, 이진도 등치가 있는 타이틀들은 표에 구분 단어뿐만 아니라 헤드라인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이나믹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면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어차피 ESCM에 대한 조인 사기지 어차피 외워야 돼요.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경영평가와 관계된 문제를 만났을 때, 재무적 관점, 비용, 기술, 리스크, ROI, 요즘은 또요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냥 보안 관점이라고 또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재무, 비용, 기술, 보안,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또 이걸 섞어 쓸 수도 있고요. 뭐 재무나 비용은 유사한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를 뺄 수도 있고요. 재무 대신에 비용이란 말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냥 여기다가 그냥 사업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다양하게 쓸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는 기술 기반 키워드, 뭐, 통신, 에이전트, 표준화, 보안, 요거는 이제 기술에 관계된 뭔가 전략을 물어보거나 포맷을 잡을 때는 통신, 에이전트, 표준화, 보안, 뭐,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엮어 쓸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페이브 기법, 상품에 대한 논리적 구성 기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인데, 주로 이제 특성, 뭐 장점, 이익,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증거. 잠깐 여기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성이나 장점이나 이익이나 증거 이런 FAB 관점으로도 쓸 수가 있다. 이 정도 쓸 정도면 상당히 굉장히 고급스러운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술 논문지 같은 데서 가끔 볼수 있는 그런 아주 기름지고 찰진, 제가 볼 때는 아주 아름다운 저기 표의 구분값이죠. 구분 단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분 단어예요. 제가 볼때이 정도 썼다. 그러면 정말 진짜 제가 채점을 할 때도 눈이 번쩍 뜰것 같아요. 어쨌든 이래 조금은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한두 번 습관적으로 써보면 충분히 좋은 답을 만들 수 있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게 스타 기법. SDAR이라고 해서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네개 기법으로도 어떤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특정 토픽이나 특정 도메인에게 종속되는 그런 표의 구분 단어들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범용으로 쓸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범용으로 쓰는 이런 셋은 제가 꽤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한 15개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한 4개 이상 셋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꼭 하시라는 점, 반복적으로 쓸수 있게 트레이닝을 하시라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이러한 표 기준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 있으면 아주아주 아주 좋은 답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끝으로 표는 어떤 형태로도 변할 수 있다. 더 좋은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헤드라인을 어떻게 변화주느냐? 그 다음에 표에 구분 단어를 어떻게 줄 거냐? 구분하는 단어를 어떻게 줄 거냐? 이거 두 개만 해도 표가 확 바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표의 형식. 형식이랑은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굳이 표가 꼭 이런 바둑판 모양이 되냐는 거죠. 이렇게 셀을 합치면 되지 않냐는 거죠. 또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로를 머지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셀을 머지하기도 하고 로를 머지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표를 써서 공통 요소들을 쓰고 두개 주제의 공통 요소들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표를 어떤 형태로 변할 수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조금 긴 강의였습니다. 원래 제 강의는 10분 이내로 찍는데 23분 이상을 초과하게 됐네요. 자, 거듭 강조드리는 거는 기술사 답안지에서 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표가 답안지의 전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그 표를 갖다가 헤드라인과 구분 단어, 그 다음에 형식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채점자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정확하게 어필하고, 내 답안지를 좀더 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좀더 섹시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표는 어떤 형태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는 여러분 몫으로 남기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